아, 더워, 씨. 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2022년 한국리그 2차전 문경 리그전 시작합니다. 지금 영상은 문경 1타스크 리그전 1타스크 영상이고 이날 기상은 날은 좋았지만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예보상으로 바람이 좀 세게 셀 거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세진 않고 지금 김동천 선수가 이렇게 했어요. 소리 질리는 거 보니까. 자, 문경 자 이륙 했어요. 자 이륙 했습니다. 자, 문경에서의 비행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문경 이륙장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난번 합천에서는 이륙 조건이 협소하고 바람도 안 불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이륙 순서 기다리고 나시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펴놓고 그냥 나가면은 바로 이륙이 되니까 선수들을 시합하기에 이런 이륙장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행복하죠. 자, 저도 간만에 문경에 왔어요. 초보 때는 여기 이륙장 좋은 데는 전국으로 다 다녀봤었는데 이제 고급자 선수가 되고부터는 가까운 데서 주로 비행을 합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오랜만에 문경에 왔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산은 그대로인데 이륙장에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모노레일 설치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했어요. 제가 비행할 때는 모노레일 같은 건 없었어요. 일단은 이륙했고, 지금 모노레일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여기서 우턴을 해야 되는데, 글라이더가 지나가서 피해줬어요. 오늘은 짝순 날이기 때문에 이륙장 앞에서의 턴은 우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이륙장 앞에서는 우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시합의 약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약속이고요. 스타트 하려면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합천 같으면 벌써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이륙장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륙을 빨리빨리 해서 지금 다들 모두를 좋게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시합을 했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기상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선수들 협의하고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일주 연기 됐습니다. 일주 연기해서 오늘 시합하는 건데 내일부터 또 바람이 세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오늘은 보시다시피 시합은 잘 될 것 같고 타스크는 예천 비행장 공역을 피해서 안동 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날아가는 타스크를 잡았어요. 총 65.3km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고도는 1500 이하 정도 1300, 1400 이렇게 계속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벌판에서 벌판열을 주로 잡으면서 시합을 했습니다. 지금 우턴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전을 하면서 시합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달고 비행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둘째 날은 제가 카메라를 안 잤습니다. 바람이 좀 셌어요. 셌는데 보통 지역에 가서 이 정도 바람이면은 비행을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리그전에 나오는 선수들이 해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좀 거칠어도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고 그러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륙하거나 할 때 바람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바람이 너무 세도 약한 타임을 기다렸다 나가야 되고 또 블레이드가 팍팍 쳐주니까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안전상 이유로 헬멧에 카메라가 산줄에 걸리는 거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카메라를 안 차고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1타스크 영상 요거 하나밖에 없고 3차전은 강풍으로 인해서 캔슬됐습니다. 그리고 2차전은 1타스크 2타스크 이렇게 해서 시합이 성립이 됐고요. 매번 리그전 나올 때 느끼는 거지만 옛날에는 우리 평택 쪽에서도 선수들이 여러 명이 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소속팀이 평택팀이 아니었고 다른 팀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리그전에 출전을 하게 되면은 보통 지역이나 클럽이나 스쿨에 따라서 그룹으로 이렇게 출전해서 방도 잡고 식사도 하고 작전도 짜고 경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평택에서 혼자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활동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남부리그 선수였기 때문에 남부리그에 애착은 상당히 있지만 거기서 비행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남부리그에서 뛰지를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평택에서 평택 팀XC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남부리그를 응원하지만 남부리그 소속으로 비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선수가 저 혼자 나왔기 때문에 방을 잡아도 혼자 잡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렇게 비행은 여럿이서 모여서 하는 것이 재미있고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려고 비행을 하는 거고 평택에서도 지금 막 우리 팀에서도 비행을 시작하고 막 그러시는 회원분들이 있는데 자격증에 좀 관심을 가져서 리그전에 나와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과 같이 비행도 하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비행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그리고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글라이더의 정보라든가 소식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빨리빨리 접할 수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인맥을 빨리 틀 수 있는 방법이 리그전에 출전해서 전국 각지에서 내노라는 선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인사 한 번씩만 하고 얼굴도장 한 번만 찍어도 그쪽 지역에서 비행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죠.
시원하게 팍팍 올라가 주질 않아요. 구름도 없고 오늘 비행은 철저하게 혼자서 가는 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구름도 없고 열이 어디서 튈지도 모르고 지금 눈에 물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착륙할 곳도 없습니다. 착륙하기도 힘들고 빈 공터 찾아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눈에 물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열도 튀는 것도 이제 봄철에 열 튀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눈에 물이 잔뜩 돼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방향과 또 산이 높으면은 괜찮은데 공역 때문에 벌판 쪽으로 타스크를 줬기 때문에 벌판 쪽에 산은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100m 이내야 막 높아야 뭐 20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수들을 깔아놓고 비행을 하거나 같이 여럿이서 같이 그룹 비행을 하면서 가야 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동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글라이더들이 고도를 어디선가 잡고 있다가 스타트를 최고 고도에서 스타트를 하고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인제서 낮은 고도로 스타트하러 오는 글라이더들도 있고 저는 스타트를 하고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아래쪽을 보면은 아래쪽에 산에 글라이더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위를 보면 이쪽 어딘가에 또 글라이더들이 모두를 높게 잡고 개글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선에서 바로 앞에 그 다음 상능선 거기에 글라이더들이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세 대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보이는 게 비행하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저 앞에 능선에서 글라이더 두 대가 능선에 바짝 붙어 있다가 지금 고도를 올리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고도가 높지만 저 지점에 갔을 때는 제가 더 낮게 도착하거나 거의 비슷한 고도가 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번째 능선, 저 마지막 능선에 여러 대의 글라이더들이 모여 있어요. 저렇게 여러 대가 모여서 서클링을 하게 되면은 글라이더들이 열의 흐름을 글라이더 그림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선수들이 서클링을 하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뒤에 있던 선수들은 그것을 보고 바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쪽에 가서 글라이더들이 상승했던 그 자리에서 같이 합류해서 상승을 해서 다음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때 그 그림을 보여줬던 글라이더들은 상승을 해서 이동하고 다음번에 도착한 글라이더들이 다시 그런 그림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산을 넘어가면은 높은 산이 없어요. 이제 벌판입니다. 벌판이고 다 논이고 산이 있어봤자 이제 낮은 동산 같은 게 전부인데 여기서부터 20여 킬로를 벌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도를 최대한 잡고 넘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자, 앞에 또 글라이더들이 앞에 계곡에서 개글링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쪽에 도착했을 때는 바닥에 쫙 능선에 깔려 붙어 있던 글라이더들이 이제 지금 올라가고 그 빈자리를 다음에 도착한 선수들이 채우게 될 겁니다. 자, 열이 있어요. 저는 글라이더들의 그림을 보고 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와서 다음 선수들과 같이 또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하늘 위에는 지금 많이 있어요. 먼저 도착한 선수들이 고도를 최고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발 주자가 와서 고도를 올린다 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고도를 빨리 올려서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가다가 다 낙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고도 잡는 거를
심중에서 최고 고도로 올린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고도를 잡으면서 관찰을 하고 어디가 더 좋은지 미리 생각해뒀다. 그 지점으로 다음 직진 비행할 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먼저 찔러가는 거에 결코 유리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매 타스크마다가 먼저 찔러가서 턴 포인트를 턴하고 제일 먼저 날아가고 이런 선수들한테 리딩 포인트라는 점수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불리한 점을 감안하고 먼저 가서 길을 터졌기 때문에 점수로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점수, 시간 점수, 리딩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점수가 많은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눈치 볼 때 과감하게 먼저 가서 길을 터주고 그렇게 하면 다다음 선수들도 줄줄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평야지대를 20여 킬로를 가야 다음 턴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열이 잘 튀지가 않는 곳이라 어디서 튈지를 잘 모르죠. 그리고 고도가 낮아지면은 지금 눈에 다 물이 돼 있기 때문에 강 주변이나 이런 데 착륙을 해야 돼요. 빈 공도에. 그래서 신중하게 고도를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위에는 벌써 거기서 고도를 잡고 있는 그룹들도 있고 산에 붙어서 아직 고도를 올리는 그룹들도 있고 지금 낮은 고도로 일단 가긴 했는데 열이 안 튀면은 다시 돌아가서 산에서 다시 고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죠. 산으로 다시 가는 게 정품 구간이에요. 지금 왼쪽에 부메랑 12가 있는데
저 같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탔는데 부담스러운지 옆으로 빠지고 있고 저는 그냥 동선으로 올라탑니다. 여기서 능선을 못 올라타면 낮은 고도에서 또 잡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가다를 해야 돼요. 뭐 선수들이랑 웬만한 열만 있으면 다 잡아 올리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은 산에서 잡는 게 유리하죠. 요 능선은 제가 천안에서 비행을 해서 문경까지 와서 요 산 능선을 넘어서 예천까지 간 능선입니다. 요 능선이 있어요. 벌판에서는 열이 없었는데 여기 다시 오니까 여기 열이 좀 약한 아이지만 있어요. 자, 여기서 최대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안 올라가도 안 올라가는 기상에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야 조금이라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육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혼자기 때문에 우턴 아까는 우턴했죠. 육장에서는 여기서는 뭐 좌턴을 해든 우턴을 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위에 글라이더가 회전하는 글라이더가 있다면 그 글라이더 회전에 맞춰서 회전만 해주면 됩니다. 위에 글라이더들이 있어요. 우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도 우회전으로 서클링을 맞춰줍니다.
세지고 있어요. 좀 올라오니까 조금 상승이 세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내 그쪽에 낮게 글라이더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계속 편두통에 시달리는데 아이스 커피 한잔 하고 오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영상 업로드 하는 것도 저는 그냥 찍힌 거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잡아먹어야 편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영상은 중간에 끊겼어요. 마지막 골 들어가는 그 30여 킬로에서 중간에서 영상이 끊겨가지고 거기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상승이 되는 전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서 상승이 되면은 거기서 열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열이 끝나기 전에 저도 저거 열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강이 심하게 되죠. 하강이 심한 하강 다음에는 상승이라고 그랬죠. 지금 벌써 여러 대, 둘, 넷, 여섯 대의 글라이더가 개글링을 하고 있어요. 6, 7, 8 계속 어디선가 글라이더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컨닝을 하고 있다가 열이 있으면은 글라이더는 순식간에 모여들어요. 이제 상승이 시작되고 있어요. 진입을 못했어요. 조금 전진해서
여기에 들어왔어요. 상승됩니다. 이게 강한 상승하는 가장자리에서 날개가 위치하게 되면은 상승 한쪽은 상승하고 한쪽은 반대로 하강을 하게 되면 날개가 접히게 돼요. 지금 위에서 우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좌턴을 하다 우턴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열이 세요. 날개가 접힐 정도로 열이 셉니다. 잡으면 고도를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앞에 김정구 선수 같아요. 글라이더가 저하고 똑같은 글라이더고 번호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김정구 선수가 30번을 달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남부리고 노사장님 글라이더입니다. 어디선가 글라이더들이 막 보여주고 있어요. 김동전 선수인가? 글라이더는 김동철 선수 글라이더 같는데 이제 김동철 선수는 이름의 끝자가 선수번호입니다. 1000번 하기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남이떡이 커 보인다고 서클링을 할 때면은 다른 선수 글라이더들은 착착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글라이더들은 굉장히 빠른데 나만 느린 것 같고, 하여튼 비행을 하다 보면 리그 전에 나오면은 다른 선수들 꽤 좋아 보입니다. 남이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다른 선수 글라이더들은 참고 정보로 활용하고 내 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열보다 저쪽 열이 커 보여. 그래서 이제 내가 잡던 열을 포기하고 다른 선수들이 있는 무리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열을 못 잡아요. 거기에 열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내 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20여 킬로 벌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몇 킬로는 왔고 고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예, 다른 선수들도 출발을 했고 저도 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글라이더들이 아주 고도 침하가 심하게 됩니다. 저 정도 위치에 가면 저도 저 정도 고도가 될 겁니다. 자, 또 저 심하게 침하가 되는 구간을 지나면 바로 또 열이 있어요. 상승되는 글라이더들이 보입니다. 저기까지 또 빨리 이동을 해서 또 고도를 올릴 수 있을 만큼 또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오늘은 고도가 딱딱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을 잘한 선수들은 골까지 65.3km 골까지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아주 안타깝게 골 바로 앞에 ESS 뭐 한 1-2km 지점에서 착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도가 2000m 막 이렇게 올라가는 날은 주위의 정보만 잘 활용하면 골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늦더라도 고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골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쉬운데 이렇게 낮게 고도가 낮은 날은 고도가 높이 안 올라가는 날은 판단력과 순간의 선택이 골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리그전 나오면 항상 골에 잘 들어가는 전통의 강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노련하죠. 오늘 기상이 얼마나 튀느냐, 바람이 세냐 약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날 전술을 변경하고 같은 팀의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술을 세운다 해서 그 팀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골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노련한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거죠. 리그전 나오면은 보면은 각 지역에서 여러 명씩 나와서 날고기는 선수들이 나오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가 그 각 지역의 팀을 이끌고
그날그날 타스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또 비행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부러워 보이고 저는 뭐 혼자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수하고 혼자서 뭐 작전이나 계획, 혼자서 뭐 짤 것도 없죠.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비행하면 되니까 실수만 안 하면 다행이죠. 여기 있는 나온 선수들은 다 3, 4, 5 많게는 이제 크게는 제조사 파일럿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 제조사가 두 개나 있죠. 전통의 징글라이더, 그 다음에 다코스 다빈치. 이 두 제조사의, 토종 제조사의 테스트 파일럿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파일럿들이 일단 크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쿨이나 클럽, 이런 데서 이제 우리 리그전에 나오면 제일 많은 데가 코엑스라고 하죠. 코리아 XC, 선수들 모임을 해서 만드는 XC 그룹인데요. 코리아 XC도 김동천 선수를 필두로 이렇게 리그전 나오면은 브리핑과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합니다. 김동천 선수가 옛날부터 비행을 잘했어요. 테스트 파일럿도 아닌데, 그리고 비행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잘해요, 비행을.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공주, 우리 공주 팀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송하정 선수를 비롯해서 김정우 선수, 이렇게 해서 충청도 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 평택에서는 저 혼자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박진열 선수, 강병두 선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박진열 선수가 잘했는데, 요즘은 박진열 선수가 이제 리그전에 안 나오는 관계로 혼자서, 저 혼자서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박진영 선수하고 같이 리그전에 나왔던 때가 재밌었어요. 이제 열을 1000m 이상 또 올렸습니다. 올리고 또 가야 됩니다. 또 강줄기를 기준으로 또 강을 끼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그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고도가 낮기 때문에 앞에 산 능선을 조금 겨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산 능선에 붙어서 거기서 열이 있으면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가다가 열이 있으면 땡큐고, 없으면 저 산까지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왼쪽에 하나 둘 셋 강 건너서 세 번째 가장 높은 산, 그쯤이 아마 턴포인트예요. 거기를 찍고 나면은 거기서 또 30여 킬로를 가게 됩니다. 30여 킬로를 가게 되면 골이 나오게 돼요.
일단 저 포인트를 찍고 거기서 또 살아나야 또 다음 골까지 또 갈 수 있으니까 이 능선에 붙어야 됩니다. 이제 앞에 먼저 간 선수들이 붙어갖고 고분분투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 선수들이 올라오면은 그쪽 방향으로 해서 같이 붙여서 또 열을 잡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리그전에 나오게 되면 혼자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처음 나올 때는 이제 눈치가 좋아야 되는데 처음 나올 때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못하고 혼자만 애를 쓰다가 착륙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도 없어요. 다 논에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골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변에 내려야 돼요. 이제 고도치만은 슬슬 약해지고 이제 상승이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하강. 지금 글라이더들이 올라오는 글라이더가 없어요. 지금 낮은 고도로 아래를 보면은 산에 바짝 붙는 글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저기 바로 아래 파란색 부메랑 12 저 글라이더 저 선수는 굉장히 오늘 끈질기게 하고 있어요. 몇 번 착륙할 고비를 제가 계속 확인하고 올라오기 힘들겠다 했는데 계속 살아서 지금 굉장히 비행을 잘하는 선수 같아요. 낮은 고도로 붙여서 또 올려서 살아나고 아주 훌륭합니다. 시작했고 이미 올라온 글라이더들도 지금 바로 머리 위에 많이 있습니다. 고도를 높게 잡고 온 건지 열을 잡고 올라온 건지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여기서 먼저 도착해서 열을 잡고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밑에 낮게 붙은 선수들도 아마 저까지 올라갈 겁니다. 열이 있기 때문에. 셉니다. 아, 좋아요. 자, 아래에 김정구 선수. 되지만 워낙 같은 글라이더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좋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열이 고도는 높이 안 올라가지만 열이 세요. 좋습니다. 또 들어왔어요. 다이브 되고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고도가 충분히 있으니까 양쪽에 살짝 견제만 해주고 접힌 쪽은 한번 빵 브레이크로 펌핑 한번 해주고 사르면은 양쪽 견제해주고 균형을 잡고 다시 서클링.
열이 세기 때문에 열 가장자리에서 서클링 하다가는 이렇게 날개가 들어옵니다. 지금 선수가 가까이 붙어서 제가 조금 피하면서 이게 날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 열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렇게 선수가 붙었을 경우에는 코어에서 빠져나가더라도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방해가 서로 방해가 안 되게끔 공간을 확보해서 코어에서 살짝 비껴나더라도 저 선수가 진행하는데 방해를 안 하고 서로 이렇게 한두 바퀴 하다 보면 둘 다 이렇게 코어에 딱 물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혼자만 살겠다고 양보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은 그거는 매너가 아니고 둘 다 안 좋죠. 비행은 서로 상부상조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양보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순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야 날개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자, 또 상승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다음 턴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고도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좌측에 예, 보이는 끝 능선, 제일 높은 산 앞에 능선 그쪽이 예, 20여 킬로의 예, 마지막 턴 포인트 지점입니다. 거기서 턴 포인트를 찍고 골까지 30여 킬로를 더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서 가다가 한 방에 갈 수는 없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 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출발한 선수들이 어디선가 열이 있으면은 서클링을 할 것이고 그 열을 못 잡는 선수들은 이 벌판에 착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선수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부는 착륙하고 일부는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그거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붙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 뒤쪽에 오는 선수들도 이제 저를 보고 제가 착륙하려고 하면은 저 있는 쪽으로 안 올 것이고 또 제가 열을 잡고 올라가면은 저를 보고 저쪽으로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타스크로 고도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순기능이죠.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리그전에서 여러 명이서 하는 비행을 하는 장점이죠. 자 여기서 배터리가 나가서 끊겼어요. 자 지금 보이는 저 작은 능선 저거를 넘으면 꼴이에요. 근데 이제 저거를 못 넘고 여기에 내렸습니다. 얼마나 아쉽던지. 2km 저거 넘으면 꼴인데.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내려서 다시 충전을 해서 지금 잠깐 다시 찍고 있어요. 요즘 카메라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네요. 저번에 한번 논에 한번 쳐박은 뒤로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데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카메라가 이상 있는 건지 제가 잘못했겠죠. 날개만 세고 했으면 골에 들어갔을 건데. 참 정말 아쉬워요. 요 작은 산 넘어서 딱 2km입니다. 2km만 더 가면 골인데 어쩌겠어요. 고도가 열을 못 잡으니까 여기서 내리는 거죠. 지금 이때 저하고 계속 같이 비행을 했던 장정구 선수는 뒤에서 저보다 고도를 높게 잡고 다른 코스로 저하고 조금 틀린 코스로 해서 오늘 골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같이 비행을 했는데 비행한 그룹 중에서 일단 제가 아는 글라이더 장정훈 선수는 골맛을 봤고 그리고 남부립의 노사장님은 여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경계선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고 노사장님은 그 다리 안쪽으로 내렸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문경 한국 리그 문경 2차전
1타스크 비행은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아쉽지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 저번에 조건의 어렵게 골에 말씀이야.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골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을 했는데 막판에 너무 아쉽네요. 200m만 더 고도가 높았었더라도 조금만 더 올리고 출발했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타스크 영상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를 일부러 안 짰어요. 왜냐면은 바람이 센 기상에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륙할 때 카메라에 산출이 걸릴 수도 있고 안전상 문제로 제가 카메라를 일부러 안 1.5km 남았으니까 짰습니다. ESG 그런데도 우리 이거 선수들은 그센 바람에 다 너무 이륙을 해서 골까지 너무 가고 아까워 내가 다들 지금 비행을 개 주의자 잘했습니다. 같게 갖고 알아서 그냥 이렇게 땅에서 볼 때는 이웃집 동생 같고 형 같고 친구 같은 사람들인데 글라이더만 타면 돌변해요. 굉장히 셉니다. 사람들이 간땡이가 분 건지 하여튼 그 바람에 골도 가고 하여튼 정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간다. 그리고 저도 기운을 받아서 리그전 나와서 비록 골에는 못 들어갔지만 2km 너무 아쉽네요. 또 동네 가가지고 또 동네에서 여기서 받은 기운 갖고 또 열심히 비행하고 후배들한테 또 노하우 전수하고 그럼 저도 좀 기술 연마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리그전 때 나와서 조금 더 재미있는 비행, 즐거운 비행 할수 있도록 아쉬움이 안 남게 그렇게 들어가네 그래.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아이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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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네.